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녹화하는 거 엄청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한 2, 한 3주 된것 같은데, 제가 요즘 다른 거막 밖에 촬영 다니고, 미팅 다니고 한다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연도 CES에서 AMD가 여러 가지 제품을 발표를 했었죠. 그 중에서도 모바일 CPU인 라이젠 7 4800H가 인텔의 i7 9750H나 데스크톱 CPU인 i7 9700K를 게이밍에서 성능이 더 높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AMD 이전 발표들을 봤으면 알다시피 좀 실제 성능과는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 들으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이전에 나왔던 모바일 프로세서들처럼 젠이나 젠 플러스 기반의 제품이 아니라 젠2 기반의 제품에다가 코어 수 자체가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성능 상승이 많이 된건 확실할 겁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그 AMD의 르누아르 프로세서를 사용한 ASUS의 제피러스 G15입니다. 오늘은 이 노트북이 진짜 게이밍 성능이 그렇게 좋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을 알려드리면 프로세서는 AMD의 라이젠 7 4800HS가 들어갔고요. 4900HS가 들어간 모델도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AMD가 발표했던 거는 4800H잖아요. 근데 이거는 4800HS입니다. H하고 HS의 차이점은 소비 전력. 이 H 모델은 TDP가 45W 제품이고 HS는 소비 전력이 35W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HS 모델은 ASUS에서 6개월간 독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세서가 들어간 제품은 지금 ASUS의 모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의 GTX 1660 Ti Max Q가 들어갔습니다. 이 모델이 그렇게 들어간 거고 RTX 2060 Max Q가 들어간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DDR4 3200MHz에 16GB 그리고 32GB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제품은 16GB가 들어갔고요. 이 메모리가 뭐 하나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듀얼 채널 두 개로 장착이 되는데 하나는 메인보드에 납땜이 돼서 들어가고요. 하나는 추가적인 확장 슬롯이 있어서 거기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최고 용량으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처음 구매를 하실 때 애초에 32기가 모델을 사셔서 메인보드에는 16기가가 박혀있는 모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는 M.2 NVMe 512기가하고 1테라 두개 모델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1테라바이트가 들어간 모델인데 장착이 돼 있는 상세한 제품은 인텔의 QLC SSD인 660P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LC 랜드가 장착된 SSD들에 비해서 좀 성능이 낮고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19.9mm로 그 얇은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엄청나게 막 비싸고 그 얇게 만든 노트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두꺼운 편이지만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은 두께예요. 그리고 무게는 2.1kg으로 15.6인치의 얇은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무게가 나가는 편이긴 해요. 여기까지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렸고 외관을 좀 보여드리면 상판은 전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손에 좀 땀이 많은 편이라서 이렇게 지문이 잘 묻고요. 하판이랑 내부 같은 경우는 전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RGB로 막 반짝반짝하는 건 아니고 화이트 LED만 들어있고요.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뭐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서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방열에 사용하는 홀이 위쪽에 뚫려 있고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3개가 있어요. 내부는 뭐 크게 볼게 없습니다.
나머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튀는 디자인도 아니고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기본이 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포트 구성을 보시면 좌측은 중간에 AC 어댑터 꼽는 포트가 있고요. RJ45 포트 그리고 HDMI 2.0 B를 지원하는 풀사이즈 HDMI 포트가 있고 USB 3.2 Gen 1을 지원하는 포트 그리고 USB 3.2 Gen 2를 지원하는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DP 1.4도 지원을 하고요. USB PD 규격으로 최대 65W급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PD를 충전하는 USB 충전기라든지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랑 헤드셋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3.5mm 포트가 있고요.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USB 3.2 Gen 1을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옆쪽에는 방열을 하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스펙 알려드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를 안 알려드렸는데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IPS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풀 HD 해상도에 24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는 3ms라고 합니다. 그리고 밝기는 300니트고 sRGB 100%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싱크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또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있지만 팬톤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팬톤이라는 데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색 관련 그런 걸로 좀 이름이 있는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색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라고만 말하면 눈쟁이가 아니죠. 테스트도 했습니다.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sRGB 기준으로는 99.3%를 지원을 하고요. 색 온도는 6858K로 기준점인 6500K에 굉장히 근접하게 잘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감마도 2.15로 기준점인 2.2에 굉장히 가깝게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298칸델라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다? 아까 전에 그 300니트에 굉장히 딱 맞게 잘 부합하는 스펙이다. 근데 여기까지 딱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명암비가 900:1 수준으로 보통 TN이나 IPS 패널의 기준점으로 보는 1000:1에 비해서는 살짝 낮게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색 정확도도 평균 2 미만에 최대치가 5.94로 웬만큼 작업을 해도 될 수준으로 굉장히 잘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스펙은 240Hz를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색역이 sRGB 100%인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웬만큼 작업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하판도 뜯어봤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76Wh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SSD 같은 경우는 위하고 아래쪽에 서멀패드가 딱 달려있어가지고 뭐 안 그래도 그렇게까지 발열이 심한 SSD가 아닌데도 방열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모듈 달려있는 걸 보시면 와이파이 6.0이랑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M.2 NVMe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여기에 꼽으면 M.2 NVMe의 완벽한 성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사용하는 M.2 NVMe들이 PCI Express 3.0 4배속을 사용을 하는데 이 포트는 2배속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SSD를 추가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SSD를 옆에 2배속 슬롯에 옮겨서 꼽으시고 새로운 SSD를 원래 SSD가 있던 자리에 장착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기 중간에 검은 테이프 붙어있는 저걸 들어보시면 램을 추가할 수 있는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16기가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로 8기가 모듈이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방열을 해주는 이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히트파이프 개수가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노트북 자체에서 발열이 얼마 안 나오는데 방열을 더 많이 얻는 거는 괜히 무게만 무거워지고 가격만 비싸지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로도 이 노트북이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이 정도로 충분한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이제 벤치로 넘어가서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멀티 점수는 3892점이 나왔고요. 싱글 점수는 470점이 나왔습니다. 인텔의 8코어 8스레드 데스크톱 CPU인 코어 i7-9700K는 점수를 넘어서고요. 8코어 16스레드의 2세대 라이젠 데스크톱 CPU인 2700X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게 모바일 CPU라서 전력 소모 제한 때문에 클럭이 강화가 됐는데도 확실히 젠2 기반 제품이라서 IPC가 높아서 성능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시네벤치는 병렬 연산을 다 활용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줄 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노트북을 산 이유가 뭡니까? 게임하려고? 그러면 게임 테스트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그래픽카드는 80도 언저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게이밍 노트북들이 대부분 이러니까 괜찮은데 CPU는 발열이 좀 심해요. 게임을 했을 때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96도에서 고정이 되고요. 96도에서부터는 CPU 스로틀링으로 온도 제어를 계속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좀 심해가지고 CPU가 좀 적게 사용이 돼서 클럭이 3.9반대부터 4점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훈련장에서 100프레임 언저리가 나오면서 프레임 타임은 크게 튀지 않고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픽카드에서 병목이 걸려서 프레임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2060이 달린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버워치로도 테스트를 했는데 오버워치에서는 온도는 뭐 비슷하게 나오지만 CPU 클럭이 배틀그라운드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배틀그라운드 때는 그래픽카드 병목으로 CPU가 좀 널널하게 일을 했지만 오버워치에서는 그래픽카드 병목이 풀려서 CPU가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해져서 클럭이 더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150프레임 수준으로 나왔고요. 좀 많이 떨어질 때는 130대 정도까지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테스트한 거는 아케이드에서 좁아터진 오버워치라는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그런 모드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스킬이 막 이렇게 막 난사가 되고 챔피언들이 죽어도 바로바로 살아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전투가 화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한다면 144 고정은 될 걸로 보이고요. 프레임 자체도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벤치마크 한 거는 끝났고요. 제가 이 모델을 쓰면서 느꼈던 장점하고 단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키감 같은 경우는 한 평균 이상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이 어댑터가 180W급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어댑터인데 어댑터 사이즈 보세요. 굉장히 작죠?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꼈던 장점 끝입니다. 뭐 아까 디스플레이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은 요 AC 어댑터 위치가 너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노트북들은 여기 끝부분에 다 달려있는데 얘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좀 실제로 사용했을 때 케이블이 좀 거치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바람 나오는 요거 요게 이 오른쪽에 좀 안 뚫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뒤에 뚫어놓거나 바닥이나 요 위쪽에 좀 뚫어놓는 것들은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는 걸 직접적으로 몸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옆쪽에서 계속 뿌려대니까 이 트랙패드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뜨거운 바람이 심하게 나올 때는 언제예요? 게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마우스를 쓰면 필연적으로 요 홀에서 나오는 바람을 오른손이 맞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따뜻한 바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지금 이 모델은 SSD 1테라 들어간 모델인데 SSD만 512기가로 바뀐 그 모델, 그러니까 나머지 스펙은 다 동일한 모델이 140만원입니다. 진짜 싼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 플라스틱 하우징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가격을 생각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코어 16스레드가 들어간 이런 수준의 노트북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좀 있으면 다른 제품들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비싼 가격대로 가야만 구매할 수 있는 8코어 16스레드의 CPU가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 말고도 편집 작업이라든지 좀 CPU의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도 성능이
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그 뒷판하고 게임에서 실제로 나오는 온도들을 보셨다시피 좀 부족한 쿨링 성능이라든지 좀 소소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노트북을 쓰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원래 AMD가 데스크톱에서도 원래 라이젠 나오기 전에는 뭐 불도저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노트북에서는 더더욱 안 좋았었는데 라이젠 2세대 기반 제품일 때만 해도 솔직히 우리 사용한 데스크톱처럼 8코 16스레드 이런 게 아니라 4코 8스레드 막 제품 들어갔어가지고 진짜 가성비 그거 말고는 굳이 하이엔드를 라이젠이 들어간 노트북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3세대 기반의 르누아르 프로세서가 들어간 라이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희 집에 노트북이 한 5대 정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바꿔서 메인 노트북을 계속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노트북 사용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에 포함이 안 된다면 댓글 같은 걸로 최대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